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와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 쌍방울이 함께하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인데요. 이 뛰어난 노래 실력과 끼를 겸비하고 있어도 그 실력을 입증받기란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예술적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개 무대의 장이 열렸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복지TV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장애인분들 또 어르신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시오. 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전국 단일화 채널 199번 네, 개국 18주년을 맞은 WBC 복지TV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오늘 그 첫 방송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TV에서 선보이는 노래 경연의 장. 힘찬 목소리와 함께 그 성대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로 지난 22일 오후 4시 첫 방송을 시작한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입니다. 이날 쌍방울과 복지TV가 함께하는 노래 경연대회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가 많은 시청자들의 호평 속에 시작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쌍방울과 복지TV가 문화 취약계층의 예술적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함께 꾸미고자 기획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족 등 모두가 함께하는 장으로 꾸며져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조명되지 못한 이들을 포용하는 무대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 신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항상 집에서 듣는 게 음악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뭐 이렇게 노래교실 같은 데 있으면은 한 번씩 찾아가서 한번 보고 좀 이제 동참도 하고 그런 거 그래요. 네, 필리핀 사람입니다. 네, 아이가 너무 건강하시오. 공부가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세요.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시청자를 찾아옵니다. 첫 방송은 탤런트 이면식 씨와 가수 진태령 씨가 진행을 맡아 복지TV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웃음 가득한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꿈을 안고 건축으로 전공을 바꿔가지고 대학원에서 건설공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준비하신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 네, 잘할 자신 있으신가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부탁드립니다. 출발할게요. 프로그램 참가 부문은 장애인과 어르신, 다문화 가족 총 3개 부문입니다. 주간 본선 우승자는 월말 결선에 진출하고 월말 결선 수상자는 내년 연말에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연말 결선 수상자 총 10명에겐 상금과 함께 복지TV 명의로 가수 인증 증서가 지급되며 복지TV의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모두와 함께 웃음 가득한 무대로 꾸며질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밝게 만드는데 복지TV와 쌍방울이 함께 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